자, 오늘은 눈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눈의 형태를 잡으시고, 약간 타원 같이 생겼죠? 쌍꺼풀을 잡아주시고, 눈동자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형태를 잡을 때는 항상 연하게 천천히 힘을 세게 주지 말고 부드럽게 손에 힘을 빼고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형태 잡을 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걸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그려줍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눈동자에 비치고 있는 물체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채를 살짝 칠해주시고 정도 형태를 맞춰가면서 조금씩 진하게 그려주고 있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진하게는 칠하면 안 됩니다. 연하고 흐릿하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우개를 항상 옆에 두시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바로 색깔을 지워주던지 색깔의 변화를 주면서
상처가 생각보다 많이 큰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밑색을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요. 눈은 단순하게 그리면 굉장히 단순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또 그릴 게 많고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눈도 그리기 어려운 눈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화처럼 단순하고 크고 예쁜 눈을 그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홍채라든지 눈썹의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좀 그리기 어렵게 생긴 눈을 선택을 해서 관찰해보고 그리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윗꺼풀이 있고 아랫꺼풀이 있는데 이 아래 꺼풀은 굉장히 밝죠?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 나고 위에 꺼풀에 있는 이 기름샘이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거죠. 자, 밑색을 한 번씩 깔아주고 홍채를 방사형으로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선을 그냥 바로 그리면 너무 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색깔을 한번 깔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홍채를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흰자지만 사실은 완벽한 흰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진짜 하얀색은 하이라이트에 빛나는 여기가 가장 하얗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는 다 하얀색이 아닌 거죠. 흰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검은자도 검은자가 아니죠. 눈동자가 검은색이 아닌데
검은자, 흰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면 검은자는 검지가 않고 흰자는 시지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동색일 수도 있고 갈색일 수도 있고, 또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눈동자 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흰자에도 색깔을 아주 연하게 깔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윗꺼풀에 있는 속눈썹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정말 하얗게 빛나려면 하이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두워야 되겠죠? 하이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선처럼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항상 그라데이션을 줘서 어디서 변했는지 모르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색깔을 한 번에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겹쳐서 천천히 연한 부분에는 더 천천히 해야 되겠죠.
홍채는 방사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사형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운데 점을 중심을 향하고 있죠. 이 홍채의 이 선을 표현할 때는 선의 굵기를 다 변화를 줘야 돼요. 똑같이 이게 똑같이 변화가 없이 똑같이 계속 이 선들이 방사형이지만 너무 기계적인 방사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기계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물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이거나 일률적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거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일률적이고 규칙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그리게 된다는 점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관찰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냥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선들이 계속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 부분이 일률적인 패턴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률적인 패턴이 들어가면 기계로 찍어낸 것 같아요. 어색한 느낌이 난다. 자연물에서는. 절대 자연물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식물, 동물 이런 것들, 사람 이런 것들을 그릴 때는 항상 일률적이지 않게 그리려는 것을 유의하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맞다고 생각이 들면 눈썹도 그리고 피부색도 주변에 칠해주시면 됩니다. 눈썹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해요. 지금 햇빛이 너무 많이 나는 관계로 잠깐 커튼 좀 치겠습니다. 자, 햇빛이 너무 나서 커튼을 쳤는데, 눈썹도 마찬가지겠죠. 눈썹은 밑에 부분이 두껍고 위로 갈수록 날카롭고 가늘어지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위에가 뭉툭하지 않도록 수정을 해주세요. 명암을 넣는 과정에서도 형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형태를 한번 잡고 그냥 계속 고치지 않으면 계속 어색해지니까 그리는 과정에서도 완성이 되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했던 어색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다시 홍채로 돌아와서 일단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칠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에 가장 이 블랙이 가장 기준이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색깔들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원래 그림 그릴 때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리는데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말하랴 그림 그리랴 조금 정신도 없고 좀 산만한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에도 빛나는 부분이 있네요. 아무래도 물기가 있고 촉촉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밝아야 되는 부분이 어두워졌다든지 그러면은 항상 지우개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이어지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끊어지기도 했고 어떤 부분은 좀 모양이 독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 주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일률적으로 나오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빨 같은 거 그릴 때도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어린아이들 유아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빨을 옥수수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일률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색깔도 관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지금 어떤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선 같은 느낌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디자인이나 뭐 만화를 그리는 거면 선 같은 느낌이 나와도 되지만 선같이 보이는 부분은 항상 그라데이션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선처럼 보이면 안 되고 면과 면이 만나서 그림자로 느껴져야 돼요. 그림자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진하게 칠해볼까요?
너무 위에다 놓고 그린 것 같아요. 자, 밝은 데 할 때는 더 섬세하게 좀 섬세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눈두덩이도 살짝 색깔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한 부분 찾아주시고, 진한 부분이 선으로 느껴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진하게 선을 그었으면 그 밑으로든 그 위로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다 없애줄 겁니다. 이제 화이트를 없애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빛나는 화이트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한 명이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지 걔가 점점 더 진짜로 빛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화이트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깔려 있으면 화이트가 빛나는 느낌을 덜 받겠죠. 주인공이 여러 명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화이트를 살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화이트처럼 보이는 애들의 순위를 매겨서 화이트를 많이 죽여주는 게 가장 화이트를 살려주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화이트의 그 반짝이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화이트를 많이 살렸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화이트 많이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 얘기의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화이트가 막 있고 그런 그림들이 더 멋있게 느껴졌던 그런 시기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많이 그려보셔야지 명암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못 그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움을 없애는 거는 결국에 그냥 많이 실수하고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넘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면 그냥 북 찢어버리고 수리통에 버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망치고 어색하고 이상한 그림이라도 꼭 보관하고 그 그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내가 왜 망쳤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중간에 완성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미완성하고 버리고 미완성하고 버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 끝까지 망쳐도 괜찮으니까 꼭 끝까지 완성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숨죽이고 그릴 때가 많아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 보통 혼자 그림 그릴 때는 얘기 안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제가 아는 부분을 좀 더 쉽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느꼈던 부분이라든지 제가 시행착오 겪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림 그릴 때 얘기하면서 그리는 건 별로 좋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적인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문지르기 기법 쓰면 좀더 자연스럽고 더 극사실적인 느낌을 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될수 있으면 선을 겹치거나 선끼리 자연스럽게 뭉개지면서 내는 그런 명암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잘 문지르는 기법은 쓰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문지르기 기법을 뭐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눈썹이니까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겠죠. 눈썹이 시작되는 데는 약하고 천천히 시작됐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길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문지르기로 하면 아무래도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빠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기법을 다 사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그리기 쉬운 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은 어떤 정해진 룰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이고 결과만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는데 겹치는데 부분을 조금씩 더 진하게 해주세요.
눈썹을 지금 눈썹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눈썹도 한번 밑색을 깔아주는 게 좋겠죠. 명암을 넣다가 흐려진 부분은 그 위에 다시 한번 선을 올려줍니다. 진하게. 뭉개진 선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잡아주세요. 눈에 흰자에 있는 실핏줄 같은 걸 이제 살짝 표현해 주는데 실핏줄이 너무 진해지지 않도록 하는 힘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직선이 나오지 않게 자연스러운 곡선들이
선들이 곡선으로 표현이 되게.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주의를 하면서 재미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썹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주시면 더 좋고요. 일단 밑색을 깔은 거고 눈썹도 눈썹이 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시작할 때는 위쪽으로 나기 시작을 하지만 점점 옆으로 누워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눈썹의 끝부분 쪽에 가서는 눈썹이 다시 위쪽을 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썹을 한번 거울을 보고 관찰을 해보세요. 눈썹 위에 나는 털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옆으로 누워가다가 밑에 부분으로 눈썹이 향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원고했을 때처럼 다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화이트 부분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물이나 인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너무 칼같이 끊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만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공물과 자연물의 차이 같은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면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의도치 않게 진해졌던 부분은 지우개 같은 걸로 살짝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샤프, 제가 쓰는 샤프가 아닌데 자꾸 샤프가 부러지네요. 미술 전문가용 샤프가 아니고 그냥 필기용 샤프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심을 좀 길게 빼서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눕혀서 많이 사용하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눈의 구조라든지 알아야 될 점이라든지 뭐 유의사항, 눈 그릴 때 유의사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긴장된 상태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대충 눈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는 영상을 보면서 배우는 점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